장애물이 곧 길이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시아 최초 국제공인 탁구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탁구로 제네레이션즈 코리아 김지호 대표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.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. 탁구로의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. 장애물이 곧 길이다. The obstacle is the way. 이 모토는 탁구로에서 장애물을 피하거나 혹은 움츠려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응하고 극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이것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과 자기의 고유함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. 장애물이 곧 길이다. 승실인 화이팅!